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개수를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개수.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개수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음이 아니고 양이 아니고 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체가 음에 해당이 됩니다. 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음은 차갑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차갑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오행상 수가 차갑다, 냉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냉기. 냉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개수는 뭘 원했냐면 당연히 따뜻한 화기를 원합니다. 화. 차가우니까, 차가우니까 화를 원하겠죠. 병정을 좋아한다 이렇게 원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같은 화인데도 병화는 아주 보약처럼 좋아하고 이 정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화는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얘를 정계 상충, 개하고 정화는 상충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인데도 병화는 너무 좋아하고 정화는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그런가? 왜 정화는 싫어하는가?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수는 목적이 뭐냐면 이 개수는 오행상 수인데 수의 목적은 뭐냐? 만물을 키운다는 걸 이야기죠. 만물을 키운다는 걸 이야기죠. 만물을 키운다. 만물을 생해서 키워준다는 걸 이야기죠. 만물은 여기서 오행상 뭐냐? 목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목은 어디서 또 뿌리를 내리냐면 토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이 개수는 사주에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뭘 중요시하냐면 목적물이 있냐 이걸 놓고 봐야 돼. 사주에서 일간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행상 갑목과 을목이 있냐 이걸 봐야죠. 유무를 봐주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 개수는 자기가 가고자 할 방향 목적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 왜? 비는 만물을 키우고 오행상 갑목과 을목을 키워줘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 개수는 공중에 떠있다. 목적이 없다. 마치 학생 등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목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개수 일간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쨌든 사주에서 오행상 목이 있어줘야 한다. 목이 있어줘야 하고 지장간에도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장간에도 없을 경우에는 개수는 표류하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목적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목적이 없고 다른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 개수는 이 목적이 있어야 격이 성립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그만큼 삶 자체가 굴곡과 더딤을 간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차가워요. 차갑다는 거지. 음의 기운이 차갑죠. 얘가 차가운데 여기에서 갑목과 을목을 이렇게 수생목을 해주는데 차가운 물을 공급을 해주면 이 갑목과 을목은 더 춥겠죠.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화기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화기. 자, 그런데 이 화기를 원하는데 이 개수에게서 갑목과 을목은 화기를 원하는데 화 중에서 병과 정을 좋아하는데 병이 정이 있는데 병화는 왜 반기느냐? 병화는 태양이니까 이걸 이야기해 주죠. 화기니까. 화기니까 얘를 그대로 비춰주겠죠. 비춰준다는 걸 이야기죠. 오행상 목을 비춰줘서 꽃을 피게 해주는데 정화는 같은 화인데도 태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태우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전혀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나는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 수생목 해주는데 얘는 태우려고 하니까 얘만 떴다 하면은 개수는 허들 진짜 머리에 쥐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정화는 같은 환대도 이 개수 입장에서 엄청 절대 싸가지 없는 정화냐 이렇게 보겠죠. 참 나하고는 지긋지긋하게 안 맞는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근데 얘는 언제 원하냐 이 개수가 내가 너무나 착고대응한데 축고대응한데 수생목을 해줬어. 근데 얘가 계절로 봤을 때 사주에서 너무나 차, 너무나 추워. 이렇게 너무 추운 상태에서는 정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도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난방 역할을 해줄 때는 좋아하니까 난방. 이럴 때 반교, 그 나머지는 반기제를 안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화는 태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얘는 비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병화는 이게 보겠죠. 병화는. 그래서 이 개수는 사주에서 딱 보는 순간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갑목과 을목이 있느냐, 갑목과 을목이 있느냐, 그 중에서도 갑목 을목이 있으면 병화가 있냐 이걸 이야기 보겠죠. 병화가 있으면 일단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개수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병인이다. 아주 좋죠. 이런 건요. 갑인. 만약에 개수를 갖고 있다. 갑인시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수생목 하면서 인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말년에도 언제든 희망이 있고 공부 얼마든지 열심히 잘하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희망이 있고. 그래서 개수는 여기에서 뭐냐, 제가 강의할 때 공부를 볼 때는 공부, 공부를 볼 때는 인성을 보라 그래서 인성. 예를 있으면 개수에게서는 인성은 당연히 금이죠. 금, 경과 신이겠죠. 금이 개수에게는 금이 인성인데 얘가 학업과 학업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 아이가 이렇게 사주에서 개수로 일관을 갖고 있는데 금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공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일하게 개수하고 병화만큼은, 개수와 병화만큼은 인성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이 개수는 인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갑인 이렇게 있거나 병인 있을 때 이럴 때 이 개수는 두뇌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수생목 해주고 햇빛이 주니까 얘가 오행상 목이 뇌잖아요. 뇌. 오행상 목 위에 태양이 떠있으면 촥촥촥촥 비춰주니까 얘는 꽃꽃꽃 핀다는 거죠. 쭉쭉 자란다는 거죠. 뇌가 팍팍팍팍 열린다는 거죠. 뇌가 열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충만 없다면, 얘를 충만 안 한다면 괜찮다 이걸 아주 좋다 이렇게 보겠죠. 충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일단 개수에 있으면 이렇게 병이 있다. 병화가 있으면 좋다. 이게 바로 머리가 좋은 머리지 병화 없고 갑목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성 있는 것은, 인성 있는 것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겠죠. 개수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육 이렇게 있다. 사주에서는 오행상 화기가 없다. 이렇게 화기가 없으면 이 개수는 인성이 이렇게 많이 돌아도 꽃 피우지를 못합니다. 절대 학문으로서 꽃을 못 피웁니다. 병화는, 아니 개수는 사주에서 분해 공부를 볼 때도 갑목과 병화가 있을 때 수의 목적에서는 목을 키워주고 뇌를 키워주고 수생목을 해주고 뇌, 신경 키워주고 여기에 햇빛을 주면은 쫙쫙 자라니까 두뇌가 많이 열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취약이 뭐냐면 이 개수는 내리는 하늘에서 물이다 이 말이에요. 비다는 거죠. 비. 근데 비가 양이 작을 때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고생을 많이 한다. 또 공부를 안 해요. 어떤 때는 공부를 안 하냐. 개수를 갖고 있는데, 개수를 갖고 있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 개유, 신유 이렇게. 아니면 예를 들면
갑이 을묘. 이렇게 사주에서 수기운 자체가 뿌리도 없고 여기에서 수가 물인데 이 부분 약할 때 이럴 때는 사주에서는 이때는 공부기운 자체는 약하다. 이것은 개 사주에서 일간의 개수가 사주 원국에서 힘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뭐냐 수생복을 못 해주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신유에서 무토가 들어올 때 무술이 들어올 때 있잖아 예를 들면 무토가 들어올 때는 무게 합을 할 때는 이럴 때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탁 막아보니 이 오행상 목이 수생목을 못 받으니까 이때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에게는 먼저 오행상 목 그 다음에 화 이것만 있으면 이 개수의 역할은 자기로서 최고의 역할을 했다.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이것은 괜찮다 이걸 얘기해. 자기로서 수생목을 해주고 얘에서 꽃을 피웠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냐. 자기 역할은 공부 역할은 다 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수는 한 가지는 참고하자. 얘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목은 천간에서 이 개수는 정화와 무토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싫어한다 이걸 얘기해. 이 두 개가 오는 것을 쥐약이다. 이때 이 쥐약은 언제냐 겨울에서만 이때만 자기 약간 중요한 역할하고 나머지 때는 정과 무토는 쥐약이다 이걸 얘기해. 개수에서는 편재 정관에 해당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물이 많을 때는 정화와 무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주에서 이 개수가 약할 때 정과 무토가 돌 때 이럴 때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탁 막힌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 개수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다. 차갑다. 그래서 개수는 화기를 원한다. 병정 화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병화는 1년 12달 좋아한다. 정화는 한겨울 물이 많을 때만 필요로 한다. 그 나머지는 취약이다. 왜? 이 정화는 오행상 목을 태우려고 하니까 병화는 비춰서 키우려고 하는데 태우니까 개수의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 정화는 와서 태우려고 하니 얘 입장에서는 천하의 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계 상충 넌 오는 걸 너무 싫어하다. 얘만 발동이 오면 발동 걸리겠죠. 그리고 무토와 기토가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사주에서 내가 많이 건조하고 수가 약할 때 얘가 들을 때가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고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하라 이걸 알려주는 것이겠죠. 지지에서 토가 있는 것이다. 습토, 진토, 축토 있는 것을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습한 기운이니까 약간만 내려주면 화기가 돌면 괜찮으니까 이 습한 기운이 있을 때 갑목 자체가 잘 자라고 화기가 태양이 천간에서 비춰주면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